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한국교회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단 차원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는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코로나19 피해 구호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예장통합사회부 총무 오상렬 목사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교단별로 현재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그야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예장통합 교단 내 교회의 상황은 먼저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저희도 그 초기부터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다가 대구 경북 지역을 계기로 해가지고 상황이 확 바뀌었습니다. 네. 저희들도 지금 단적인 예로 저희 사회봉사부만 대응을 하다가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신천지 문제 대응하는 것 시작해서 예. 또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그래서 다양한 실무자들이 모여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대응을 하다가 이제는 총괄 대응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장기화되기도 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죠. 예예. 그래서 저희가 긴급구호로는 초기에 대구 경북 지역에 마스크, 손세정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 115개 교회 자립대상 교회에 지원을 했고요. 당장 교인들의 헌금을 통해서 교회도 운영해야 되고 또 목회자들의 생활비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모이지를 못하니까 예, 예. 모이지를 못하니까 당장 한 달 넘기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하다가 이게 전체의 교회들이 모이는 게 어려움이 생기면서 총회에서는 전국교회 자립대상 교회를 지원하자. 네, 그렇게 결의를 한 거죠. 그런 어떤 재정 문제에 대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대한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네. 이게 쉽지 않은 현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뭐 다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초유의 일을 조금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들이 또 특성상 개신교는 총회가 단정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실은.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미디어에 익숙치 않은 목회자분들도 네. 계시잖아요. 네. 이런 문제들도 좀 있었을 네. 것 같은데요. 저 자신도 미디어에 익숙하지 않은데요. 네. 특별히 이제 또 농촌 지역이라든지 그런 환경조차 잘 안 돼 있는 교회들이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 설교문과 또 다양한 기도문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여러 또 뜻 있는 목회자들이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발한 것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예, 예.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응급적으로 임시적으로 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렇게 많은 좀 어려움들까지도 저희가 좀 나눠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에 구체적인 이제 구호 계획을 네. 예, 짜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좀 내용들입니까?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더라도 예, 예. 이제 그 감염병의 주기가 짧아지고 또 새로운 변종들, 더 강한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종합구호 계획에는 방역체계를 이번 기회에 좀 상시적으로 구축하자. 네, 이제 그래서 노회마다 자원봉사대도 조직하고 예예. 특히 중요한 거는 교육훈련입니다. 교육훈련을 통해가지고 교회 자체의 방역도 하지만 또 지역사회도 교회가 좀 방역을 하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저희가 세계 선교부의 요청을 받았는데요. 예, 예.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에서 이제 도저히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일단 당장 14일간 자가격리를 하셔야 되는데, 예, 그렇죠. 장소도 구해야 되고 그 14일 동안 숙식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그 부분도 지금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네. 그렇군요. 네. 뭐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네, 네. 정말 교회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건데 네. 이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또 대비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뭐 백서를 우리가 뭐 필요하다, 백서를 네. 발간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저희 총회는 전국 그 교회로부터 모금을 하는 재구호를 하고 나면 예. 반드시 백서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원도 산불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네네. 지금 백서 작업 진행 중에 있고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거는 굉장히 다각도로 좀 방대하게 백서 작업을 해서 거기로부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까지 그런 교훈을 배우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저는 지금 좀 조심스러운 거는 아직도 진행 상황 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응을 잘 하면서도 그런 백서 발간이라든지 신학 작업이라든지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고려들을 많이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희가 이 부분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김명식 교수님하고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네. 네. 예배나 성만찬 문제 또 부활절 기념 예배의 어떤 날짜를 옮기는 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해진 것 같습니다. 뭐 네. 교단 안에서도 어떤 논의가 좀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간담회를 두 번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그룹, 예를 들면 장로님들 전국연합회, 그다음에 전국여전도회, 그다음에 전국남선교회, 노회장협의회 이제 그런 다양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한번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요. 예, 예. 또 저희가 이제 비상 기도회를 소규모로 하면서 2차 간담회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도 어떤 상황에 드려야 된다 아니다라고 이제 입장들이 있는데 좀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다양하게 듣고. 그래서 어떻게 좀 종합해가지고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양자택일에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갈등이 더 심화되면서 정작 중요한 대응도 놓치게 되고 그렇죠. 좀 힘을 합해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점을 이것이냐 저것이냐 보다도 이것도 저것도 함께 좋은 방향으로 한번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부활절 예배도 아예 좀 이렇게 뒤로 연기하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예, 그런 의견도 예, 있죠. 그다음에 소규모라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예. 예배를 그 폐한 게 아니거든요. 부교역자, 교역자들하고 장로님들, 재직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도 드렸거든요. 온라인 예배도, 그렇죠.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게 중요하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종합할 수 있는 건 종합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총회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야말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참 많은 과제를 준 것 같은데 네. 정말 신학적인 입장들 또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도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사회부 총무 오상렬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